비가 와도 폭포가 와도 페스티벌에서 미친 듯이 놀아도 쓸데 없는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Sometimes I'm fine in the backseat. Feels like my life's moving past me. And I get so caught up in things I'll forget 10 days from last week. There's too much blessing every day for me to leave on the shelf. Just lift your head cause there's no reason you should be by yourself. 안녕 미우들, 제이미포입니다. 메이크업 시작하기 전에 좀 사담을 하자면, 이런 카네이션을 받았어요. 이제 카네이션을 받을 수가 있어. 내가 학부모야, 초등학생 학부모라고. 엄마 아빠 사랑해 이러고 보냈는데 우린 살짝 다를게요. 엄마 사랑해만 봐주세요. 아무튼 너무 사랑스럽네요. 오늘 보여드릴 메이크업은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비가 와도 폭포가 와도 페스티벌에서 미친 듯이 놀아도 쓸데 없는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모두 단계별로 메이크업의 유지력을 여기서 여기까지 올릴 수 있는 많은 꿀팁들을 오늘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꼭 저와 같은 제품들이 없더라도 우리 미우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들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꿀팁들도 있으니까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Let's go! 먼저 첫 번째, 스킨케어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피부에 열을 내려주는 건데요. 피부에 열을 내려주기 위해선 뭐 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진짜 막 열 많으신 분들은 냉장고에서 급하게 막 아이스팩 뒤져서 피부에 올리셔도 되고, 뭐 열을 내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피부에 열을 내려주셔야지 베이스 메이크업이 오래 유지될 수 있어요. 먼저 1단계 스킨케어 제품으로 쿨링감이 있고 피부에 열을 싹 내려줄 수 있는 토너 패드를 사용할게요. 여름에 꾸준히 계속 추천했던 셀퓨전시 포스트 알파 쿨링 패드고요. 열감 진정이랑 피부 온도 내려주는데 되게 좋은 토너 패드예요. 이렇게 토너 팩 해주시면서 피부 열감 내려주시는 용도로 사용해주시면 좋습니다. 살살 피부결 따라서 이렇게 닦아내면서 마무리를 해주시고 빠려. 2단계로 피부에 폭보습을 채워주셔야 되는데, 저는 메이크업 전에 요즘 요 연작 전초 컨센트레이트 요것도 자주 쓰고 있거든요. 건성이나 피부 속당김이 심하신 수부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보습 앰플입니다. 싹 바르고 촥촥촥 얼굴에 먹여주시면 되는데, 아마도 수부지나 지성분들이시라면 스킨푸드 판토테닉, 워터 파슬리, 사일런스 에센스 요것도 굉장히 추천해요. 유수분 밸런스가 적절히 균형이 잘 잡혀있는 로션 제형의 세럼이거든요.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고 되게 가볍게 발려요. 산뜻하고 얘는 그냥 이렇게 바르고 피부 결대로 펴발라주시면 되는데, 펌지를 사용해서 흡수시켜주시면 좋아요. 다음! 그리고 마지막 요 보습 크림을 사용해주시면 되는데, 마무리감이 막 미치하지도 않고 피부에 적당하게 유수분 밸런스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수분 크림, 보습 크림으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갑자기 얼굴에 탄력 크림 바르면 약간 곤란해요. 지금 필요 없어! 피카소 120 브러쉬로 이렇게 발라주시고 펌지로 두들기시면서 얼굴에 흡수시켜주시면 좋고요. 얘가 좀 가격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다이소 제품이죠. 드롭비 물오름 크림 요것도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화장 전에 사용해줄 보습 크림으로 딱 좋더라고. 아무튼 찹찹찹찹찹. 저는 베이스를 들어가 볼 건데 연작 스킨 퍼펙팅 프로텍티브 베이스 프랩 사용해줄 겁니다. 베이스로 되게 유명하죠? 요거에다가 지속력 레벨업을 위해서 소내추럴의 파우더 포름 코팅 젤 픽설 사용할 건데, 연작보다는 조금 더 꾸덕꾸덕한 실리콘 성분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 꾸덕한 제형의 바르는 픽서예요. 신기하죠? 이게 좀 수분 코팅 픽서라서 특히 마냥 바삭하고 뽀송하게 말리는 픽서는 아니거든요. 저는 이걸 연작이랑 이렇게 같이 섞어서 발라줄 겁니다. 둘 다 투명한 제형이고 은근히 잘 섞여가지고 비질감도 없고요. 연작 베이스가 갖고 있는 그 각질 눌러주고 보습 코팅 막 싹 해주고 피부결 예쁘게 촘촘하게 수분막으로 싹 감싸주는 그런 효과 플러스 소내추럴 바르는 픽서가 갖고 있는 고정력 효과, 요 효과가 같이 합쳐져서 수분 프라이머를 바른 듯이 베이스 제품의 지속력을 화르락 올려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단계에서 선스틱을 사용해 주시거나 묽고 수분감으로 가득 찬 이런 거를 싹 얼굴에 발라주는 거지. 기미 생기면 안 돼. 레이저값 들어. 여기서 바로 파운데이션 올리면 안 되고 살짝 시간 텀을 주세요. 자, 이제 비장의 무기 나옵니다. 주먹! 세잔느의 메이크킵 베이스 블루인데요. 흔들어서 사용하셔야 되고 맹구 콧물 마냥 흐르는 제형입니다.
촉촉해 보이잖아요? 딱 픽싱되면 모공 사이사이 촘촘히 피부결 사이사이 얘가 들어가면서 피지 조절을 싹 해주고 유분기를 싹 말려버려. 지성분들이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이런 납작이 브러쉬가 필요합니다. 페무 같은데 알리 같은 데서 뭐 1,000원, 900원 하는 이런 납작이 브러쉬 아시죠? 이걸로 이렇게 얘를 이렇게 양면에 먹이고 그 유분 많이 나오는 데 있죠? 코 부분, 이마, 나비존에 살짝 이 정도만 바르는 게 좋더라고. 펌지로 바로바로 얘를 이렇게 두들겨서 블렌딩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레이어링 하는 거야. 똑같이 얘를 싹 뽀송해져. 그리고 VDL 언더아이 컬러 프라이머 셀몬 컬러랑 퍼플 컬러 투명한 제형의 컨실러 같은 느낌이에요. 눈가 칙칙함 가려주기 좋고 퍼플 색상 같은 경우에는 노란기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싹 밝혀주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둘 다 약간 코렉터 개념으로 나왔는데 메이크업이 두꺼워지지 않고 유지력이 좋은 편이거든요. 이렇게 셀몬 컬러를 사용해서 서클 커버해주고 퍼플 컬러 사용을 할 건데 크닝 방지를 위해서 아주 소량을 볼 넓은 부분에 살짝 얇게 얹어줄게요. 자, 이렇게 코렉팅을 해주셨으면 베이스를 깔아줘야 되는데 리브냐 헤라 실키 스테이가 갑임. 백화점 탭으로는 더블웨어가 있는데 가격이 나가기도 하고 컬러감이 안 이뻐요. 근데 이 실키 스테이는 얘를 차곡차곡 쌓잖아? 거의 방수 파운데이션이에요. 이 파운데이션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뭐 에뛰드의 더블래스팅 파운데이션도 괜찮은 것 같고 지베르니 밀착 파운데이션이나 바닐라코 파운데이션 추천드립니다. 스파츌라 이용해서 한번 깔고 픽서를 겁나 묻혀 그냥 많이 덜어내고 요 퍼프로 밀면은 안 돼. 밀지 말고 최대한 팡팡팡 두들기면서 커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더 커버가 필요하신 분들은 스파츌라 사용해서 한 겹 더 진짜 커버하고 싶은 부위에만 얇게 한 번 더 레이어링 해주시고 차곡차곡 쌓아주세요. 이렇게 마른 퍼프로 베이스를 엄청나게 두들겨줍니다. 두들겨서 밀착시킬수록 베이스가 안 무너진다고 믿으면서 많이 많이 두들겨버리는 거야. 과정이 귀찮으시다? 그러면 옆에 형제 자매한테 부탁하세요. 나 미워했던 만큼 그만큼도 두들겨줘. 그러면 좀 힘들려나? 이렇게 커버 싹 완료. 다음 이때 이제 이 어반 디케이 픽서를 한번 X자로 슉슉 뿌려줘. 그리고 말려. 무조건 말려야 돼. 이 위에 물기가 있을 때 브러쉬질을 하거나 퍼플에 다시 두들기는 순간 그건 망하는 거야. 자 이제 개존좋 숨꿀템 파우더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C 메이크업 픽스 파우더. 뷰덕계에서는 지금 핫한 파우더입니다. 이건 피디밀리 스펀지인데 제가 자주 쓰는 그 어바웃 톤 파우더 있죠? 그런 컬러감을 가진 파우더예요. 저는 제일 밝은 옷을 선택했는데 탁 올려버리면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까 좀 손등에 덜어내고 이렇게 나비존에 싹 올려줘. 싹 뽀송해진다? 파우더가 유지력이 엄청 좋더라고요. 나는 3C가 이런 파우더 갖고 있는지 몰랐잖아. 아무도 안 말해줬어 그동안. 3C 마케팅팀조차 비밀이었던 건가? 진짜 숨꿀템. 피부톤 싹 정리되면서 모공 피부결 싹 정리되면서 뽀송해진다니까? 투명 가루 파우더를 사용해서 얼굴 외곽을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저 파우더는 광감 조절이 안 되니까 여기는 투명 파우더 사용해주시면 좋아요. 파우더까지 다 바르고 나서 오늘 나는 페스티벌에 간다. 25시간 정도 밖에 있을 예정이다 하는 우리 미우들은 여기서 픽서 한 번 더 뿌리는 거야. 그리고 말려요. 두들기지 마. 파우더 하고 나서 픽서 뿌리고 나서는 더욱더 그를 놀라게 하지 마. 피부를 무조건 건들지 말고 말려요. 자 이제 여기서 자잘한 트러블들은 이런 컨실러들을 사용해주시면 되는데 저 더마콜의 스틱 컨실러랑 쿠팡에서 파는 이 마루빌츠 컨실러 지속력 1티어 컨실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꾸덕하고 좀 사용하기가 까다로워서 아쉬우나 유지력 고정력은 엄청난 컨실러라는 거. 마루빌츠 컨실러를 붓에 묻혀가지고 파우더를 해주고 나서 이 위에다가 사용을 하시면 커버가 진짜 잘 됩니다. 이 컬러가 너무 밝으신 분들은 하이티시한 레몬 색상의 컨실러 색상이랑 얘를 같이 섞으면 컬러가 밝아지거든요. 참고하세요. 아 나는 바보야 미우들. 파우더 하기 전에 이 스틱 쉐딩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파우더를 하고 말았네. 아무튼 쉐딩 지속력 높이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쉐딩 스틱으로 먼저 쉐딩을 쫙 해주세요. 포크제 한번 해볼게요. 다음에 파우더 처리를 살짝 하고 나서 파우더 쉐딩을 사용하는 거지. 파우더 제형의 쉐딩으로 쉐딩을 해주시고 나면 쉐딩의 지속력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제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아이 프라이머가 정말 필수입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말이죠. 계란 후라이가 먹고 싶으면 달걀을 구매해야지 라는 말과 같은 위치로 그냥 너무 당연한 말이라고.
저는 오늘 자빈드 서울의 아이쉐이드 프라이머 페일 코랄 컬러 사용을 할 건데 라이트한 코랄 컬러를 띄고 있는 아이 프라이머예요. 이 페일 코랄 컬러는 눈가 이렇게 칙칙한 거 있죠? 커버가 되더라고. 피부로 막 이렇게 바르면 안 되고 소량을 이렇게 찍고요. 넓게 펴발라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좀 뭉칠 수 있어요. 대신 이 아이 프라이머 바르실 때 주의할 점은 절대 파우더로 유분기를 먼저 잡아놓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끼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애교살에도 눈 언더에도 샥 올려버려. 그리고 이 위에다가 이 맥에 프로 롱레어 페인트 팟을 올려줄 거예요. 이거는 아트테라 피치 컬러거든요. 이게 라이트한 피치 색상입니다. 쿨톤도 옅게 올리면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고 웜톤에겐 뭐 찰떡. 눈 자체가 롱웨어인 만큼 지속력이 엄청 좋아요. 근데 이 아이프라이머랑 찰떡궁합이야. 레이어링 돼가지고 제 눈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최강 지속력이 돼. 톡톡톡 두들기면서 샵샵샵샵. 이렇게 해준 다음에 쿠팡에서 파는 메이크힐 아이크라운 아트 크로키 스틱 섀도우 올베이스 스틱 코토리 베이지. 얘가 크림 섀도우인데 고정력도 너무 괜찮고 지속력이 좋아요. 추천합니다. 특히나 이런 워터프루프 메이크업에서 더 추천하는 그런 애야. 이렇게 음영감이 생기거든요. 삼각존까지 살짝 저는 이어서 발라줬어요. 삼각존이 근데 넓지 않으신 분들은 이 팁이 두꺼워서 이게 힘드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섀도우 팔레트를 사용해 줄 건데 이건 엔디얼 섀도우 팔레트 미들 노트. 여기 이렇게 색깔이 다 뉴트럴한 컬러들이거든요. 먼저 여기 베이스 컬러들 섞어가지고 이 위에다가 쌍꺼풀 아주 얇게 덮어주면서 코팅을 해주는 거죠. 이제 유분감을. 섀도우 컬러가 조금 더 차곡차곡 올라가는 게 싫으신 분들은 그냥 투명 파우더를 싹 얹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눈두덩 베이스, 물론 원하시는 컬러들 선택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 진짜 잘 맞죠. 웬만하면 안 지워져. 그다음에 메리몽드의 얼그레이 라떼 이 컬러를 사용해서 애교살 음영 라인 싹 그어줄게요. 너무 진해지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자, 이제 울어도 울어도 안 지워지는 애교살이 좋아. 프라이머 발랐잖아요. 그 위에다가 컨실러를 살짝 올려줘야 되는데 쿠쿠의 도아살몬 이 아이라이너도 컬러감이 여리여리하니 살짝 울먹 느낌으로 표현되고 지속력이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노베브 언더아이 마스터도 진짜 잘 안 지워져. 진짜 지속력 최강템. 여기 있는 컨실러가 포용한 베이지 컬러입니다. 그동안 노베브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오늘 요거 투쿠 도화살몬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애교살 전체 라인에 싹 그어요. 딱 그어주면 살짝 핑크빛으로 싹 올라오거든요. 브러쉬나 면봉으로 뭉친 부분 살짝 살짝 풀어주시고 사용해준 섀도우 팔레트의 베이스 컬러들로 한 번만 얇게 얇게 싹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펄감 있는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펄스틱을 다 써본 결과 지속력 1등 삐아 젤 아이라이너에 펄땡이들이 진짜 안 지워져. 진짜 지속력 좋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노베브 언더아이 마스터의 펄스틱들 컬러들이 또 지속력이 좋아요. 먼저 이 나띵 컬러를 이 위에다가 싹 올려요. 삐아 젤 아이라이너 핑크 커츠를 눈 동공 밑에다가 딱 핑크빛을 추가한다는 느낌으로 살짝만 올려요. 그리고 나서 섀도우 펄 있죠? 바로 타입의 펄 섀도우를 위에다가 싹 올려주면 지속력 진짜 오래간다, 애교살. 그리고 진짜 지속력 좋은 펄 섀도우 하나 추천하자면 이 미샤의 글리터 프리즘. 밀착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속력이 진짜 좋은 글리터 섀도우입니다. 미샤가 진짜 단종 안 시켰으면 좋겠어. 이 애교살에 발라주셔도 됐고요. 눈두덩이에 올려볼게요. 펄 너무 이뻐 이 컬러. 아이라이너는 클리오 샤프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브라운 컬러 사용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아이라인 지속력 확 높여주는 아이라인 꿀팁 나옵니다. 일단 면봉을 준비하세요. 다이소 1000원짜리 좁은 면봉도 괜찮아요. 이런 면봉들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 면봉에 투명 파우더를 살짝 묻혀. 펜 아이라이너 그리기 전에 아이라인이 올라갈 이 눈 점막 라인에 유분기를 한번 싹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닦아주고 나서 이 워터프루프 펜슬 올리는 거랑 이렇게 안 해주고 나서 올리는 거랑 지속력 차이가 꽤 커요. 이런 펜슬 라이너 지속력 좀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 알고 있을 것 같아. 아이라인 블렌딩 필수. 지속력 높이려면 특히나 이런 가루 섀도우들로 펜슬 라인을 덮어줘야 돼. 이 위에다가 한 번 더 라인을 딱 선명하게 따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라인을 그려주면 됩니다. 유분기 많은 사람들을 한 번 더 톡톡톡톡톡 마지막으로 걷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라이너 진짜 오래가. 이제 마스카라를 해볼 건데 열 이렇게 오르는 고데기 뷰러 이게 딱 필요합니다. 이거는 나무 팩토리 거예요. 그냥 뷰러보다 이런 히팅 뷰러를 사용해주시는 게 속눈썹 컬링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히팅 뷰러로 싹싹 올리고 미샤의 울트라 파워프루프 씬 마스카라 컬업 픽서랑 울트라 파워프루프 마스카라 컬업 볼륨 요 미샤 거 필요합니다. 얘네 진짜 지속력 좋아 마스카라. 먼저 요 픽서를 사용해야 되는데 약간 생얼카라로도 연출할 수 있고 프라이머 기능도 하고 막 탑코트 기능도 하고 지속력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픽서인데 속눈썹 픽서 잘못 바르면 좀 허옇게 뭉치는 거 있잖아. 그런 게 좀 덜한 제품입니다. 얘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잘 컬링된 속눈썹에 피노라놀 이렇게 살짝만 발라주고 미샤의 울트라 파워프루프 마스카라 컬업 볼륨 얘를 사용해서 마스카라 해주시면 됩니다. 밑트임 같은 경우에는 메리몽드 슈퍼트임 아이라이너 모브트임 컬러 이걸로 밑트임 해주고 부자연스러운 느낌은 섀도우로 풀어주는 거지. 그 다음에 글로서 지속력 레벨 1에서 레벨 5까지 올릴 수 있는 꿀팁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런 크림 블러셔 타입이 필요해요. 이런 걸로 바를 수 있는 블러셔 뭔지 아시죠? 너무 막 속광 블러셔 이런 거 안 돼. 약간 좀 안정적이고 어느 정도 고체감이 느껴지는 크림 치크를 사용해서 베이스를 깐다는 느낌으로 연하게 너무 진하게 말고 연하게 컬러를 좀 깔아주세요. 가루 파우더 블러셔 사용하시면 되는데 코니님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바를 수도 있고 브러쉬로 바를 수도 있고 물 묻혀서 발라주면 약간 습식 블러셔처럼 채도 높게 연출이 되는 블러셔예요. 근데 아쉬운 게 있다면 가격대가 좀 높다는 점? 근데 지속력이 너무 좋다는 점? 이 블러셔 쓰면 밤새 그냥 블러셔 수정 안 해도 돼. 이 위에다가 싹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조심스럽게 톡톡톡톡톡 얹어줄게요. 아, 이런 컬러인데 너무 이쁘죠? 다음에 투명 파우더로 한 번 더 살짝 코팅을 해줍니다, 이 위를. 이렇게 코팅을 해주시고 나서 이 위에다가 사용했던 블러셔를 한 번 더 옅게 더 한 번 더 레이어링 해주시면 지속력 진짜 오래 가고요. 아마도 이 블러셔가 조금 색감이 이미 충분히 올라왔다 하면 좀 더 라이트한 컬러의 파우더 블러셔로 살짝만 레이어링 해주시면 블러셔 진짜 오래 갑니다. 다음! 이제 눈썹 시간인데요. 지속력 높이겠다고 해서 타투 브로우 펜을 쓰기는 싫어요. 사실 그거 쓰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유지력 정말 좋은 아이템들로 가지고 왔는데 메리소드의 릴 타투 브로우 쿠션 투톤 브라운 요게 지속력 되게 좋은데 약 피드 타입이에요. 좀 초보자분들이 잘못 쓰면 짱구 눈썹이 될 수 있어요. 막 쓰면 안 되고 특히 요 안에 있는 내장 브러쉬 쓰지도 마. 일단 쓰지 마시고 얇은 브러쉬 사용해서 많이 덜어내가지고 컬러 채운다는 느낌으로 살살살살 눈썹을 채워주세요. 빈 곳만 컷 느낌보단 면을 채운다는 느낌으로 아주 옅게 많이 덜어내서 한 번만 이렇게 슥슥슥슥슥 해주시고 포렌코즈 스키니 타투 올프루프 아이브로우 애쉬 블랙 컬러로 빈 곳을 또 살살살살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음에 파우더 타입 쉐딩 컬러 제일 연한 컬러를 선택해서 눈썹을 사이사이 다 코팅해버려요. 파우더 타입으로 유분기도 싹 정리해주고 한번 파우더 코팅을 해주는 거죠. 이제 치트키가 나오는데요. 소내추럴 파우더 포름 메이크업 세팅 멀티 매직 실러 요게 요즘 핫한 지속력 치트키죠. 이렇게 아이라인이나 눈썹 위에 코팅을 해요. 지속력을 올려줄 수 있는 메이크업용 실러고 얘를 그냥 냅다 이렇게 발라버리면 밀리고 지워질 수 있거든요. 저는 따로 브러쉬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아니면 좀 덜어내고 사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아이라인 끝도 코팅해줄 수 있고요. 마스카라 위에도 이렇게 이렇게 붓질 한 번씩만 해주시면 마스카라도 세팅이 되고 언더 메이크업 전체에도 실러를 살짝 올릴게요. 그리고 이제 눈썹에 사이사이 이렇게 발라서 딱 코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실러를 오버립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핑클팝의 오버립 펜슬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립 라인을 따요. 홀리카홀리카 마이 페이브 피스 아이섀도우 스트로베리 오트 컬러인데 이런 컬러 아니면 본인이 사용한 라이트한 계열의 블러셔 있죠? 이런 걸 사용해서 오버립 펜슬 위를 싹 코팅을 해줍니다.
살짝살짝 풀어주셔도 좋아요. 립실러를 최대한 덜어내서 오버립 발라준 부분에 한번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이때 립을 발라주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오버립 라인 따라서 발라놓은 실러가 다 마를 때까지는 건들거나 아니면 립을 바르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같이 떼지거든요. 다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면 얘가 이렇게 픽싱이 돼요. 레벨업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립은 다이소템이에요. 은셉 워터벨 틴트 로즈 워터. 제가 저번 다이소 팩폭 리뷰 메이크업 했을 때 온셉 틴트 모두 보여드렸잖아요. 로즈워터가 또 이쁘다고 어떤 구독자분이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추천 따라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르고 음파하지 말고 아랫입술에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흡수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윗입술에 이 컬러를 칠해줍니다. 오버립 스틱에 최대한 닿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그 다음 티슈 같은 걸로 차마 스며들지 못했던 컬러들을 정리해주신 다음에 다 스며들었을 때쯤 한 번 더 이 컬러를 입술 안쪽에 싹 발라요. 그리고 이제 삐아의 피치당 제가 만들었잖아요. 일단 요거를 이렇게 입술 위에 코팅해주듯이 한 겹만 발라주면 내가 좋아하는 립이 완성되는 것뿐이야. 하이라이터는 먼저 이렇게 말랑말랑한 그런 이런 습식 하이라이터 아시나요? 수분감을 좀 머금고 있어서 푹 들어가는 하이라이터들이 밀착력이 좋거든요. 글린트 하이라이터 피치문이고 하이라이팅을 싹 해요. 눈 앞머리에도 해줘야지. 위에다가 이 스틸라. 스틸라 하이라이터가 지속력이 엄청 좋아. 근데 가격이 좀 나가요. 그게 좀 단점? 이 스틸라 하이라이터를 좁은 영역에 발라주는 거예요. 레이어링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옆 광대 쪽에 싹 발라주면 광이 반짝반짝 나면서 속광처럼 연출할 수도 있는 그런 하이라이터입니다. 자 이러면 메이크업 끝! 진짜 오래 걸렸다. 머리 정리하고 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장기가 많지만 지속력이 엄청 오래가는 메이크업이 끝이 났고요. 오늘 메이크업에서 제가 사용했던 제품 뭐 컬러 아니고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화장품들로 활용할 수 있는 메이크업이었으니까 이번 올해 여름 진짜 더럽게 덥다는데 메이크업 오래 유지하자고요. 아무튼 전 너무 힘들어서 이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뮤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제발. 안녕.